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욕구를 따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그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복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개요는 아주 심플합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라. 먼저 첫 번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이 갖기 쉬운 어떤 욕망, 어떤 나쁜 생각, 이런 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할까요? 뭐가 떠오르죠? 무슨 식탐, 어떤 정욕,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식탐이 육체의 소욕일까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일까? 아이들이 어릴 때 뭐를 절제하지 못하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으려 하거나 아니면 뭐 소시지를 계속 먹으려 하거나 맥도날드를 탐닉하거나 자꾸 이렇게 먹으려 하면 부모가 너는 식탐이 있구나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얘가 좀 식탐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식탐이라는 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절제를 못한다면 그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아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에게 훈련이라뇨. 그 말이 조금 가혹하게 들린다면 연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양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교양과 지성과 절제를 잘 갖춘 인격체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서 절제하고 또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반려견이라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을 듣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반려견이라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 불쌍하고 안쓰러운 것을 어떻게 해? 그러면 집안을 강아지의 배설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훈련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를 잘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대신에 안쓰러워하면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는 참 육체 욕구가 많구나 식탐이 있고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가 음식을 필요보다 많이 먹었었구나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는 나쁜 욕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정죄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 먹었던 거는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다 지나간 거예요.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지나갔는데 그러나 내게 이런 욕구가 있었다는 그 기억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막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승부욕 쩌는데? 승부욕이 대단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말로 우리가 소프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네 욕망이 세구나. 그렇게 정죄를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속성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표현을 늘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승부욕이 너무 강한데? 라고 말할 때는 그건 이미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죄될 일은 아니죠. 물론 나갔는데도 안 나갔다고 막 우긴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니까 막 팽개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비하는 사람하고 무조건 막 싸워서 격투를 벌이려고 한다거나 그것은 잘못이죠. 그냥 반칙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룰을 배우고 룰을 어기면 페널티를 얻는다는 것을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지 인간성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승부욕이라는 레테르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프로 선수들이 패스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성자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는 중계하면서 저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 선수는 막상 기계적인 동작일 뿐입니다. 이를 훈련시키고 통제하는 코치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하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성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다 받아들여줘서 안하무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니라 늘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 대신에 바른 생활을 미리 훈련시켜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마 자존감이 높고 내면이 건강해질 거예요. 가령 어릴 때 작은 약속을 못 지켰다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된다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건 정죄예요. 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죠.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이후에 전부 다 엎드려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시더니 열등반이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식곤증 때문에 졸려서 엎어져 자고 있는데 그게 다 되고.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도 엄마나 아빠가 괜찮아. 그 대신에 간식은 안 먹는 거야. 그래도 네가 거짓말을 안 한 거는 너무나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게 잘 훈련이 된다면 아마 그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하고도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그 대신에 간식을 내가 못 먹는구나. 여기에는 분명하게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나는 간식도 못 먹고 그리고 이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고 약속도 못 지키는 그런 인간이야 라는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그렇게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모나 교사가 있다면 말이죠. 고백하자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배워오고 제가 쌓아왔던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죄당하지 않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청소년기만 지나가면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죠. 숨길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스카팩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은 자기의 나쁜 습관이나 질병의 원인을 숨기려 하는 성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그런데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드러내면 정죄받을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너무나 분명해요. 조금 많이 먹으면 아이고 이거 이기적인 것, 식탐이 있어가지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얘기해봐야 본전을 못 찾으니까 숨겨요, 숨겨. 네.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보호해 주니까 그 죄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죄가 나에게 의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식이에요. 마음의 거의 모든 병은 그 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당장 병에 걸리진 않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많이 먹었고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껌 이렇게 먹다가 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밑에다가 저 집사님 드셔봤나 봐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표현하고 계세요. 껌을 이렇게 씹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요, 그 다음 날 딱 떼어가지고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딱 떼가지고 한참 씹어야 이게 이제 또 말랑말랑해져요. 이게 침이 좀 들어가야. 근데 이 그러시는데 앞고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붙여놓고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씹고 있는 거죠. 또 좀 이따 보니까 있어, 누가 붙여놨어. 예, 교대로. 예, 이거를 나눔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러면서도 잘 살았거든요. 예? 막 대장균이 막 대장염이 막 번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살았어요. 몸이 여기에 잘 대응해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우리 내장기관이 탈이 나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올 때 저 사람이 더러운 음식을 먹었던 전과가 있는가 보고서 병이 오진 않아요. 그런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뭐 살인죄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되진 않아요. 죄는 심지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목이 마르면요, 당시에는 학교가 굉장히 친절하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운동장에다 다 해놨어요. 틀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목이 마르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콜콜콜 먹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 미네랄이 풍부하고 철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녹냄새가 늘 났거든요. 그래서 녹물을 이렇게 철분이 함유된 녹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또 배가 불러서 열심히 놀고 그랬는데, 그래도 탈이 안 난 거 보면 하나님 은혜죠. 그렇듯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당장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실행하지만 않으면 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리고 설사 내가 그 죄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뭐예요? 우발적인 잘못이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잘못이. 물론 우발적으로 잘못했어도, 아무런 의도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대가도 안 치르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없어요. 대가는 치르게 되는데 다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면 나는 죄인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양심은 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이를 잘 판단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 법치가 잘 이루어지면 이를 잘 판단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기를 잘 살펴보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대가는 치르고 형량은 가장 낮춰서 저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예, 이게 법의 정신이겠죠. 문제는 나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죄예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서 이미 정죄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를 하는 순간 죄를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또 나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순간에 나에게는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식을 가진 사람, 정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죄받기 전에, 내가 죄인이 되기 전에 죄를 떼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죄에게 의도적으로 죄와 손을 잡지만 않는다면 되겠죠. 그런 훈련을 한다면 될 텐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훈련으로서 결코 떼어내거나 길들일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얘기했는데 육체의 소욕은 정죄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나쁜 욕구나 나쁜 생각 그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그 바탕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죄하는 힘, 오늘 말씀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는 죄, 그것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우리를 바로 끌어들입니다. 바로 끌어들여서 우리와 한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정죄하고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탐욕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탐욕이 생기는 거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면서 미스 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와 분노가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분노할 때 아 그럴만 하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대상이 없는데도 여전히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악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가 바로 이 죄라고 바로 우리를 정죄해버려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증오를 그 죄를 내 안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는 불신이 그런 거예요. 어떤 증거를 주더라도 마음에 불신이 있어요. 믿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은 이 19절, 20절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죄의 목록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바로 그 죄의 근본적인 속성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않은 거예요. 에덴의 동편, 그 유배당한 곳에서 자라나는 인간의 치명적인 죄악들이에요. 그 죄들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면 정죄당하고 정죄당한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죄인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페카토르 펀더멘탈, 근본적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빚을 갚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죄가 주는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일을 하잖아요. 노예가 되면 뭔가 계속 일을 시켜요. 놀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뭔가 생산적인 일이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 정죄당하면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보상행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톰 하라범의 오두막, 노예 제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소설이죠. 예, 노예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짐승이나 물건이에요. 그래서 노예 주인들은 그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축이 죽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일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바뀌잖아요. 자기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정죄를 마치 아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데 아빠의 미간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나아졌구나. 그런데 너를 위한 세상은 없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가 시장에다가 내놓고 다른 좋은 주인을 찾아요. 다른 주인을. 자기가 정말 더 잘할 테니까, 잘할 테니까 저에게 좋은 주인을. 그런데 달라지지는 않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남부에 있던 조지아와 그 노예 제도를 옹호하던 사람 중에는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자기들에 허락하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인간을 자기들에게 주셨다고요. 참 믿기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보상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요. 마치 악덕 대부업자에게 빚을 져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는데 그럴수록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 대부업자는 빚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얽어매려는 거지. 인신매매는 그러한 악입니다. 성착취 같은 악도 그러한 악이죠. 잘못 하나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점점 아이들을 수렁에다가 몰아넣는 거예요.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애를 쓰는 것은요 형벌이고요 저주예요.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죄의식을 심어놓고 그걸 뭔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더 벌이 더 가혹해지는 거예요. 예. 시지프스처럼. 예. 유익한 일을 하려다가 정죄당했다고 그래서 독수리의 간을 뜯기우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점점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목이 마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이 정죄를 풀어줄까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을 해결해 줄까요? 다시 태어나면 될까요? 맞습니다. 답이 거기 있네요. 다시 태어나면 되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의식을 완전히 리셋하면 되겠죠? 예, 다시 그 모든 기억들을 어릴 때부터 있었던 모든 걸 두루루루 지나가니까 바보 같은 못난 이런 쓸데없는 그래 나는 쓸데없어 그래 나는 왜 태어난 수많은 그 정죄의 기억들이 쫙 지나가는데 그걸 다시 싹 리셋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되죠. 다른 사람의 기억도 다 지워야 되겠죠. 네? 다른 사람의 기억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면 새롭게 될까요? 아니죠. 또다시 시작되겠죠. 또다시 네. 또다시 시작되겠죠. 예, 너무 슬퍼지려고 그럽니다. 방법은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힘이 있다면 그 정죄를 해독하고 풀어주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다른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서 역시 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좋은 영양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뿌리를 대고 하나님께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하나님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그러면 죄가 인간에게 너무 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예요. 인간 안에 들어와서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아삼육이 될 때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바로 나를 정죄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욕구도 우리 안에 너무나 잘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죄를 하면서 의식을 만들었잖아요. 은혜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식을 만들어요. 의식을. 정죄를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이제부터 라는 그 정죄의 의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아멘.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대신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우리 몸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백신하고 너무 원리가 비슷하죠. 백신이 들어와서 대신해버리는 거죠.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가 정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듯이 은혜는 자유케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너무 강합니다. 예, 너무 강하대.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강하대. 예, 너무 강해. 예,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욕구를 오늘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desir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as Verlangen des Geistes. 우리는 이 성령의 욕구를 가지고 그러면 뭐를 또 해야 되나요? 뭐를 또 해야 되나요? 뭔가 일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눈물로 뭔가 보상해야 될까요? 성령의 욕구에 보답하고 그걸 통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막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막 다리를 막 바늘로 제가 다리로 바늘을 찌른다고 안 했죠? 하고 막 또 막 금식은 거룩한 금식, 좋은 소원, 기쁜 마음을 하는 금식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가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 거는요, 너의 심정인가? 너무 비참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죄 많은 이 세상, 이제 나는 돈으로 망했으니까 돈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물질을 부정하고 돈은 다 갖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성령의 욕구를 이루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빚진 돈은 갚아야 돼요. 빚까지 다 없던 걸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정죄는 갚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구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만듭니다. 샘물처럼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은 마치 솟아나요. 내가 막 애를 써서 따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성품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 이 성령의 욕구가 나를 대신하게 되면은 그 죄의 의식이 깨어집니다. 죄의 의식이 깨어지고 나니까 죄는요 그냥 음식 쓰레기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몰래 하나를 더 먹었는데 아이고 저 이기적인 식탐.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나누려고 그랬어. 예,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게 나를 저렇게 보고 무시하다니. 뭔가 들킨 것 같은, 그래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내 마음의 죄의식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욕구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아,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나 봐요. 제가 이제 주 안에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있는 가증스러운 것, 그렇게 볼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힘이에요. 네.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욕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드러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 몰래 숨겨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감출 필요만, 감추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탁 드러나버리면요, 객관화 되어버리면 죄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의 욕구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면 맑은 샘이, 주 안에서 맑은 샘이 흘러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뭐 작은 거짓말 또 작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영적인 자아를 갖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서 자꾸 올라나오고 그리고 감동이 시시때때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 표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싸움을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식을 다 깨트려버릴 때까지. 그런데 마지막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욕구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이를 갖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크릿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에는 시크릿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기술에는 항상 시크릿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그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좋은 욕구를 갖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정죄받고 살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 그 선한 마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주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죄에 대해서 하듯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늘 정죄만 받아왔기 때문에 선한 능력을 믿지 못하게 돼요. 선한 능력으로 von guten Mächten, 노래는 부르는데 실제로 믿진 않아요. 노래만 좋아해요. 그래서 차라리 비관적인 마음을 먹는 것이 편한 거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뭐를 시작해요.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데 제가 늦게 알아서 뭐를 시작한다면서 목사님. 누가 그러던가 누가. 뭐 내가 알았으면 다 아는 거지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왔겠지. 그러면 그게요. 제가 다 시작하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암초가 많기 때문에 뭐 허락이 날지도 모르고 뭐 사무실이 될지도 모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을 구할지도 모르고 또 뭐 이 그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이 관청에서 또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보험을 100가지는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된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내가 말이 시대니까 얘기하지도 말고 잘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되면은 패시포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지도 말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잘 되겠느냐고요? 안 되죠. 세상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의 투성이죠. 누가 나에게까지 기회를 줄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관적인 마음을 먹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맨날 유유의 하는 거죠.
아름다운 결말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체크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검증 끝나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이란 테러주의자들이 착하다고 믿는 마음이 아니죠. 테러주의자는 착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는 마음이죠. 네. 나는 질병에 무너지지 않고, 질병 따위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35살에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네 인생은 여기까지 그냥 피다가 말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설계하신 적이 없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죠.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으신 것이 없죠. 그 위대한 연출가는 우리가 성령의 욕구 안에서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 영혼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설계하셨고 그리고 그 검증된 생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죄에서 우리를 풀어내가지고 우리를 이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그 바꾸지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노예였다가 됐으니까 네가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은 걸 갚아야 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유를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예. Befreit zur Freiheit예요. 속박에서, 정죄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유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권한과 여지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는 상속자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어, 그게 아니고 너를 이제 상속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네 꿈을 펼쳐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중의 자유예요.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왜냐하면 태생자 관계 때문에, 그리고 환경의 제약 때문에, 시계 제로의 미래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러나 이제는 너는 좋은 꿈을 꿀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꿈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꿈을 붙잡으면 네가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동안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행여나 너무 많이 품어서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 소심한 인생이 주님의 생각을 제한하면서, 그래서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 너무 작아. 하나님, 저는요 스케일이 요만큼인데 행여나 이만큼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혼내실까 봐 더 줄여가지고 요만큼 요만큼 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받으시는데 기본이 두 배로 해가지고 받으시고,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죠. 그리고 12광줄이 남는 주님의 셈법이지요, 여러분. 마더와이즈가 시작되는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아,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마더와이즈가 다시 떠들면서 엄마들 이야기, 제가 옛날에 그 마더와이즈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카피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번에 카피를 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다음 주 시작하는데 다음에 쓰죠. 네. 제 마음에 있던 생각은 엄마의 꿈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엄마의 꿈이라는 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예, 아이의 엄마라는 엄마의 뜻도 있지만 엄마가 된 하나의 여성의, 예, 일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캐리어도 꿈도 나의 기회도 나의 시대도 지나갔어라는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욕구는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아름다운 추진력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에 대하여 네가 꿈을 꾸든지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속자의 자유입니다. 방종하라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꿈을 펼쳐보라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의 욕구를 붙잡으세요. 두근거리는 비밀책을 펴듯이, 비밀지도를 펴듯이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욕구를 붙잡으십시오. 형벌을 받듯이 마지못해 그러지 말고, 뭐 아침에 나가는데 큐티책 챙겼어요. 큐티책 갈라디아서인데 뭐 가서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갖고 가서 그래 줘. 예. 형벌을 받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비밀을 열고 들어가듯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 네. 네. 미국을 갔다 와야 하는 거지. 블랙 프라이데이, 네. 추수감사절 이후에, 네. 그 대대적인 세일을 통해서 뭐 70%의 매상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여러분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예, 문 열기 직전에 제일 인기가 높은 백화점에 그날따라 가장 높은 세일을 제일 좋은 걸로 하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저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줄에 서 있는 거예요. 맨 앞줄에 밀지마 밀지마 하고 있다가 문이 팍 열리니까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어디로부터 갈까? 어디로부터 갈 거예요? 네? 보스 좀 시시하잖아. 어디로? 아르마니 어디로 갈까요? 그냥 팍 쳐가가지고 오늘 다 득템하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를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면에 한바구 숨을 짓고 용수철처럼 튀어가서 성령의 욕구를 붙잡는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하, 내가 얼마나 정죄의 생각을 붙잡으면서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 겁니다. 예,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굴레에 매여서 늘 태생적 한계라고 빼앗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무한대 소원에 마음에 남은 소원을 드리면서 그렇게 보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아름다운 소원도 자라지 않고 꿈은 가시덤불 속에 막혀버리는 좀비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좀비 나라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좀비 나라요, 안녕. 그렇습니다. 성령의 욕구에 사로잡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왜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우리에게 안트락을 내시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 꿈을 꾸고 주님 맨 앞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특권층 응답자처럼 가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